대구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. 저희 집엔 소리 없이 쓱 들어와선 다시 쓱 사라지는 귀신이 살고 있어요. 이 귀신은 제가 잠든 새벽에 쓱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또 쓱 사라집니다. 한 번은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갈 때였어요. 키 188cm의 시커먼 옷을 입은 그 귀신의 존재는 바로 23살? 23살? 제 아들 녀석입니다. 예? 아들이? 좀처럼 집에 붙어있지 않고 늘 신출귀몰하는 녀석은 딜리리리리 이놈아 지금 몇 시인지 아나? 새벽 3시다 어디고? 아, 나 지금 집 앞이다! 금방 들어갈게! 남편인데요? 아니, 엄마 아들이잖아요. 남편인데? 아들, 휴! 집 앞이다! 집 앞이다! 금방 금방 들어갈게! 도둑둥 아이가 뭐야? 뭐야? 글쎄 새벽에 몰래 들어온 아들이 지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는 현관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다시 나가버린 건데요. 됐나 보다. 대체 왜 그러는 건지 묻고 싶지만 좀처럼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. 볼 수가 없으니 얘기해서 모를 수도 없네요.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이 귀신 같은 아들로 제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. 이렇게. 아들 나와 있으니까 몇 마디 물어보면 왜 그런지 다 금방 나옵니다. 이해하지 이해하고 예. 우리도 그래 봤으니까 뭐 왜 그러는 것 같아 아들이 네 이렇게 어? 다 알고 있네요. 뭐, 네. 아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아 너무 웃겨. 어. 이해는 돼요? 23살 남자면 뭐. 아니, 이해는 갈 것 같아요. 그때 아니, 근데, 한창 놀고 싶은 나이잖아요. 근데 그때... 집은 좋죠. 누구 집이냐가 문제죠. 혜진 씨 누구네 집에 간 거야? 네? 아, 아니 뭐 저는 다양한 집에. 네. 네. 다양한 집에. 여기저기? 네. 네. 집 중독이었구나. 아, 네. 너 곧 못 보겠다. 있을 때 잘해주자. 친구 집에. 있을 때 잘해줘야 되겠네. 나가서 뭘 하는 건지 소상히 저희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오늘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집에 들어온 거네요. 메모 쓴 이후에. 들어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들어왔다고 할 수도 없고 어. 네, 자고 있는데 메모를 써놓고 나가는 거 엄마 아들은 잠시 외출 중이오니 우리 꿈나라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. 그렇게 나가버리고 며칠 있다가 들어와갖고 보면은 언제 들어오는지 마초를 타고 내가 올라오나 뭐 아, 밭을 그 정도로? 타고 올라오나 그럴 정도로 의심에 갈 때가 많아요.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. 아니 그것도 아침에 제가 지키고 있거든요. 지키고 있었는데 몇 시까지 지키고 있었어요? 제가요? 5시까지도 기다린 적도 있어요. 6시에 들어오세요. 6시에 들어오세요. 네. 아니 제가요 궁금한 건 왜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다가도 왜 잠깐 깜빡하고 일어나면 자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아들도 되게 힘들어. 아들 눈 뜨고 있는 모습을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? 이렇게 멀쩡한 모습. 제가 지금 있는 모습. 5일 만에 보는 건가? 5일 만에 보는 건가? 오늘 오. 봤어요 여기에서. 여기서 봤어요? 네. 여기서 본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뭐 질문 한번 아니, 좋아, 아니 좋아. 내 얘기 한번 들어봐요. 예. 아, 그럼 나 질문 필요 없고. 그래, 질문 필요 없어. 아니, 아니요. 한날은요, 몸이 아팠어요. 누가 몸이 아팠어요? 아니, 제 잠시만요. 야, 오늘 이제 일찍 들어왔길래, 잘 자, 아들. 그래서 제가 자는 걸 내가 꼭 확인을 했거든요. 네. 하고선 잤어요. 네.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,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네.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. 네. 없어진 거예요. 아우, 내가 그렇죠. 진짜 일주일 동안에 제 얼굴 보려면요. 진짜 소위 말해서 대통령 얼굴 보기 더 힘들어요. 오늘은 아들 안 나가야 아빠, 당연히 또 나가야죠. 이러는 거 있죠. 빨리 또 나간다고 내가 이렇게 욕을 하죠. 그러면 뭐 또 알랑방구 떨다가 너 몇 시에 들어와? 이렇게 하면 엄마 일찍 주무셔.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 약 올리고. 어머니보다 애드립이 강한데요? 아니. 그럼 나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? 그게 궁금해서 여기 나왔어요. 진짜 강간 쳐져서. 진짜요? 몰라요? 몰라요. 그러면 내가 오늘